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칵테일은 빨간색 봄베이로 유명한 칵테일 브렌블입니다. 브렌블은 1984년 런던 소호의 프레드스 클럽에서 바텐더 딕 브래드셀이 개발한 음료입니다. 이 바텐더가 창작한 대표적인 칵테일로는 에스프레소 마티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브렌블 하면 봄베이에서 나온 RTD 음료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브렌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랙베리를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리큐르인 크렘드 뮤레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크렘드 뮤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수제 크렘드 뮤레를 사용합니다.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영상을 통해 심심한 감사를 남깁니다. 수제 크렘드 뮤레 레시피는 에듀케이티드 바플라이라는 유튜버의 레시피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칵테일은 진 사워에 블랙베리가 섞인다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사용하는 얼음의 형태를 보면 코블러 스타일의 칵테일과도 유사합니다. 먼저 진, 레몬주스, 심플 시럽을 넣고 쉐이킹 해줍니다. 페브라이스를 넣은 잔에 용액을 붓고 얼음을 마저 채워줍니다. 그 위에 크렘드 뮤레를 뿌려주면 칵테일이 완성됩니다. 블랙베리가 있다면 블랙베리로 가니쉬해줍니다. 이 칵테일은 페브라이스와 함께 서브되는데, 페브라이스는 음료를 더욱 차갑게 유지해주고, 리큐르가 전부 가라앉지 않도록 돕습니다. 색상의 레이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대로 만들면 마트에 파는 봄베이 브렌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칵테일이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시원한 얼음과 산뜻한 블랙베리로 여러분만의 피서를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브렌블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